제가 이집트 상형문자 온라인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여기서 리마스터링된 강의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강의 노트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상형문자의 비밀을 풀려고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이걸 살펴보는 것도 재밌고 또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걸 풀려고 노력했나 이해하면 여러분도 흥미를 갖고 상형문자를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먼저 로제타스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 로제타스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영국 대형박물관에 전시돼 있고 높이는 한1 m 1 0 c m 정도 되는 크기랍니다. 이걸 발견한데 제일 큰 공헌을 한 사람은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1798년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떠났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당시 영국이 프랑스와 앙숙이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집트를 지배하면 이제 영국이 인도에 끼치는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랬고 아, 또 다른 이유는 나폴레옹의 허세랑 좀 관련이 있는데.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갔던 길을 한번 따라가고 싶었던 게그 이집트를 침공한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근데 원정이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어요. 뭐 오스만 제국이랑 또 싸우고 영국, 이집트 뭐 여러 나라랑 싸우다가 깨지고 어 그러다가 이제 1799년 이집트의 라시드라는 그지중해 해안의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진지를 구축하다가 군인에 의해서 이 바로 로제타 스톤이 발견이 됐습니다 로제타는 그 라시드의 유럽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 로제타 스톤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원정갈때 군인만 갔던 게 아니, 아닌가 봐요 그 나폴레옹이 그때 식물학자, 뭐 동물학자, 수학자 이렇게 해서 한 150명 정도의 그 학자들을 같이 데리고 갔고 또그 학자 밑에 있던 그런 학생까지 다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뭐 가서 식민지에서 착취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랬나 봐요 처음엔 군인이 발견했으니까 뭔지 몰랐겠죠 그냥 무슨 받침으로 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학자들이 마침 고대 그리스어를 할줄 알았는데 이걸 보니까 이 돌이 심상치 않았던 거죠. 제일 위에는 이집트 상형 문자가 써 있고 그 아래에는 민용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처음엔 이게 뭔지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상형 문자의 간단 버전이 민용 문자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대 그리스어 이렇게 세 가지 문자 형태로 그리고 두 가지 언어로 기록이 돼 있었던 겁니다. 내용은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사제들한테 큰 은혜를 베풀어줘서 고맙다. 뭐 이런 내용이래요. 이게 로제타 스톤이 이제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측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랑 민용 문자 부분은 비교적 파괴가 덜 되어서 비석의 내용 파악은 대강 되었는데 이제 문제가 상용 문자 부분이 손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문자를 해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왜 프랑스가 아닌 영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었냐면요. 프랑스가 계속 전쟁에서 지고 이제 1802년 나폴레옹 혼자서 본국으로 탈출해버립니다. 이제 그리고 남은 프랑스군이 프랑스 이집트에 고립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영국군이 이렇게 남은 프랑스 사람들을 본국으로 무사히 귀환시켜주는 조건으로 로제타 스톤을 손에 넣어서 지금은 진품은 대영 박물관에 전시되게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같이 갔던 프랑스 학자들이 미리 탁본이랑 복사본을 만들어서 프랑스에서도 계속 이집트 상형문자를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상형문자 해독에 기여한 사람은 토머스영이라는 영국의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천재인데 14살 때 그리스어랑 라틴어를 깨우쳤고 총 14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로제타스톤을 잘 보면 어떤 특별한 문자들이 동그랗게 쌓여있는 걸볼수 있거든요. 이걸 프랑스어로 카르투시라고 부르는데 어, 영어의 카트리지에 해당합니다. 이게 소총 탄환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이 부분이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의 이름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이게 좀 특별하게 생기긴 했잖아요. 그래서 토머스 형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토머스 형이 생각하기로는 카르투시는 뭐 소리를 표시한 거겠지 하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 하나 하나가 알파벳에 대응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엔 건 P, 그 다음은 T. 그 다음 문자는 o 그 다음 l 그 다음 m 그 다음 is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1819년 이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뒤 윌리엄 뱅크스라는 사람이 또큰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정치가였지만 또 동성 연애자였습니다. 그래서 19세기의 런던이 동성연애자들을 혐오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집에 돈도 많겠다. 그래서 이집트랑 중동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탈리아에 가서 로마시대 유물도 보고, 그리스에 가서 서양 문명의 시초도 구경하고, 터키를 거쳐 이집트로 한 4년 동안 여행을 합니다. 특히 이집트는 뭐 1815년, 16년 뭐 이때 한번 가고. 또 1818년 이렇게 두 번째 방문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이 한 번은 필레섬을 방문을 하는데 여기서 2m짜리 오벨리스크를 보고 완전히 반해서 이걸 영국으로 가져가겠다고 마음 먹고 결국 에 옮겨갑니다. 그래서 킹스톤 레이스라는 곳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도 로지타 스톤처럼 이게 국어로 쓰여 있거든요. 근데 윗부분은 이제 상형 문자가 써 있고 그 아래 받치는 기단 부분에는 그리스가 써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도 그리스어를 좀할줄 알아서 이오벨리스크에 프톨레마이오스랑 클레오파트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카투시로 복사해서 토머스 영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토머스 영이또 새로운 사실을 알아냅니다. 예, 이게 앞에서 봤던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이게 클레오파트라라고 생각되는 카르투시입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는 이미 앞에서 알아냈잖아요 이제 이렇게 제이 되겠죠 그럼 이제 앞에 첫 글자는 K에 해당하겠고 그 다음 세 그림은 A 손모양은 T가 되어야지만 프톨레마이오스에서도 어, T가 있는데 안 나오는 걸 보면 이건 T는 아닌 거 같으니까 좀 비슷한 D라고 하고 그 다음 입술 모양은 R 그러면 클레오파드레 어좀 비슷한데 어, 이렇게 해서 상형문자가 실제로는 알파벳이라는 것이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상형문자의 해독을 완성한 장프랑스와 샹폴리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어, 토마스 형처럼 이분도 언어 천재였습니다 16살 때 벌써 12개 언어를 마스터했다고 하고 또 20살 때는 뭐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산스크리트어, 중국어까지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 비슷한 시기에 살아서 두 사람이 이집트 상형문자 해독을 가지고 서로 경쟁관계 있었는데요 어느 날 샹폴리옹한테 친구인 장 니콜라스 우요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우요라는 사람은 뱅크스, 그 사람이 고용했던 이집트 유물 약탈팀의 일원이었습니다. 뱅크스가 이집트 여행에 두번 여행 갔다고 했었잖아요두 번째 여행 때아부신벨에 갔었는데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바로 우요였습니다우요가 그때 봤던 카르투시안의 상영 문자를 친구인 샹폴리옹한테 보여줍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샹폴리옹도 언어 천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코트어라고 고대 이집트의 직계인 언어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태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 태양이 콥트어로 라 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라를 집어 넣어 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프톨레마이오스 왕 이름 봤을 때 어, 접힌 천 같이 생긴 거 이거 s 라는 걸 알아냈잖아요 그래서 끝에 두 글자는 ss 이제 가운데 한 글자 나왔네요 근데 전에 다른 고전을 통해서 이집트의 람세스 왕이 있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뭐리드 람세스 이름 한 번씩 다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샹폴리옹은 이게 M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람세스. 어, 왜 모음이 없는데 왜 람세스라고 있는지는 자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요가 이번엔 다른 곳에서 본 카르투슈를 또 샹폴리옹한테 보여줍니다. 이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뒤에세 글자는 이미 앞에서 봤던 거네요. 어, 그리고 제일 앞에 따오기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토트라는 신을 상징하는 게또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고정을 통해서 어, 투트모세라는 파라오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투트모세인가 보다 하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코티거로 탄생이라는 게 미세라고 발음이 된다네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왕의 이름을 다시 보니까 람세스 이름은 태양신 라가 태어났다. 토트모시스는 토트 신이 태어났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이제 상형문자가 단순히 표의 문자가 아니고 표음문자라는 사실을 드디어 알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던 글자는 소리가 Ms 두 글자의 소리를 갖는 두 소리 글자라는 것도 밝혀냅니다. 1824년 이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집트 상형문자에 드디어 풀리게 되었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상형문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형문자를 쓰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집트 상형문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것도 가능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것도 가능하고 위에서 아래로 쓰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상형문자는 공간에 대해서 아주 자유로운 편이고 공간에 따라 배치도 자유롭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요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같은 내용이 좌우 대칭으로 반복되어서 새겨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처음 보면 이거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좀 혼란스러우니까 일단 왼쪽 부분만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른쪽도 같은 원리로 보시면 돼요. 어 먼저 상형문자 중에 동물들이 보이네요. 어이 동물들 중 어떤 거는 왼쪽을 보고 있고 어떤 건 오른쪽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쓰기 방향의 단서가 됩니다. 먼저 사람이나 동물의 상형문자가 왼쪽을 보고 있는 부분을 살펴볼게요. 이때 상형문자는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위에서 아래 이런 순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런 식으로 상형 문자를 읽어 나가면 됩니다. 이제는 동물들이 오른쪽을 보고 있는 부분을 볼게요. 이 부분엔 사람이랑 새가 오른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읽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2 23 24 25 이런 순서로 상형 문자를 읽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위하고 아랫 부분을 볼게요. 근데 사람이나 동물이 없네요. 근데 공통적으로 여기 손 모양이 있는데 방향은 서로 반대네요. 이걸 보면 일단 둘의 읽는 방향이 서로 다를 것 같죠? 지금은 글자를 안 배워서 방향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영상을 더 보시면 이제 방향 감각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제일 위는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읽어 나가시면 되고 아랫 부분은 반대로 1, 2, 3, 4.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아, 오른쪽은 거울 대칭이니까 지금까지 했던 순서를 거울 대칭 시키시면 됩니다. 앞에서 로제타 스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언급했지만 각각 상형 문자 알파벳처럼 표음 문자고 또각 문자마다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상형 문자 알파벳으로 변환하는 게 가능한데 이걸 음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 다리 같이 생긴 이런 문자가 있는데 이걸 음역하면 알파벳의 B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어, 소리는 비읍 같은 소리가 납니다.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익히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좀 음역이 좀 이상하게 생겼죠. 그리고 발음도 편의상 아 라고 써놓긴 했지만, 이게 원래는 유성인도 마찰 의미래요. 이게 어떻게 소리난지 저도 잘 모릅니다. 발음에 대해서는 뭐 틀리거나 모르셔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음역은 제대로 할수 있어야 좋은데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음역, 음역이 유용합니다. 하나는 각각의 상형문자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예상할 수 있고 그래서 뭐 파라오의 이름이나 그 그림의 벽화의 주인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집트 상형문자 사전을 찾을 때 좋습니다. 상형문자 하나하나가 알파벳 하나랑 대응한다고 했었잖아요. 어, 이것들이 헛소리 문자들인데 사실 이것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건 하나의 상형문자가 두 개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 지난 시간에 프톨레마이오스랑 클레오파트라의 카르투시를 설명했을 때 이렇게 생긴 문자 있었잖아요 이때는 그냥 O처럼 발음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건 두 소리 글자입니다 그리고 음역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세 소리 문자도 있습니다 어, 나중에 이 문자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음역하면 이렇게 자음만 세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음만 연달아서 세 개가 나오면 어떻게 발음하냐? 어, 중간에 편의상 에를 넣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집트 상형문자에는 모음이 아이우 이거밖에 없습니다. 좀 놀랍죠? 그래서 자음만 연달아서 나오는 경우에는 편의상 에로 연결해서 발음합니다. 그래서 네페르 이런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먼저 호소리 글자를 알아볼 건데요. 총 24자가 있습니다. 비교적 쉬운데 지금부터는 음역이랑 발음이 약간 생소합니다 먼저 두소리문자는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좀 자주 보게 될 글자들을 몇개 뽑아 봤어요 이번엔 세소리문자를 한번 볼게요 상형문자를 공부하면 몰라서는 안될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 그건 바로 가디널 사인리스트라고 불리는 상형문자표입니다 영국의 언학자인 알렌 핸들슨 가디너경이 만들었는데 상형문자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고 하나하나에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A부터 Z, 그리고 뭔가 확실하지 않은 기호를 모아놓은 AA 그룹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태에 따라서 길쭉한 것, 뭐 수평으로 깔리는 것 이런 식으로 상형문자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A 그룹에 가서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어, 상형문자에 대한 각각의 갈디너 코드가 부여되어 있고 이게 뭘 그린 그림인지 그리고 제일 뒤에 설명이 써 있습니다. B 그룹에 한번 들어가 보면 어, 이거는 여자들과 관련된 상형문자들이고요. 남자랑 좀 다르게 생겼네요. 이제부터는 상형 문자를 어떻게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형 문자 쓰기를 하려면 먼저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음역을 컴퓨터에 맞게 변환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음역에 대해서 강조를 했잖아요. 음역을 제대로 해야 나중에 사전도 잘 찾을 수 있고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알수 있다. 근데 문제가 이 음역 문자들 중에서 키보드를 칠수 없는 이상하게 생긴 글자들이 몇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마뉴얼 d 코다즈라고 그러는데 줄여서 mdc라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 이건 위키피디에서 긁어온 내용인데 이게 뭔 소리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에 보신 화면이죠. 호소리 글자 중에서 쉬운 글자들 목록입니다. 이것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평소대로 치시면 됩니다. 그 후에 제가 음역이 좀 이상한 것들을 보여드렸잖아요. 이것들만 좀 신경 써 주시면 됩니다. 이것들은 다른 알파벳이나 대문자로 대,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어, 점 달린 H는 대문자 H로 그 다음 밑에 곡선 달린 H는 소문자 X 음, H 짝대기는 대문자 X로 씁니다. 그리고 C 발음은 대문자 S 점 달린 K는 Q 그 다음 짝대기 T는 대문자 T로 어, 짝대기 D는 대문자 D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3자처럼 생긴 어, 모음은 대문자 A라고 쓰면 되고요 쉼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거는 소문자 A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MDC에서는 상형문자의 배치에 관한 내용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어, 글자 모양에 따라서 어떤 건 위에 배치되고 뭐 다음 글자 아래 배치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MDC를 통해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니까 좀 실감이 안 나시잖아요 그래서 직접 쓰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형문자를 쓰기에 최적화된 오픈소스 에디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쓰기 연습을 할 거예요 구글 가서 j s e s h 라고 치시면 검색됩니다 들어가시면 위에 다운로드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OS에 맞는 걸 다운로드하시고 설치해주세요 설치를 다 하시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볼 겁니다. 메뉴의 윈도우에 가셔서 제일 아래 히에로글리스를 클릭하시면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연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파라오 중에서 아멘 호테프의 이름을 뜻한 상형 문자입니다. 이제 이거랑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글자의 음역을 알아내셨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어, i m n n r 4 t p 보시는 대로 모든 상형문자가 나타났습니다 어, hatf에 해당하는 글자는 가디너 코드에 r4라고 치셔도 되고 아니면 대문자 htp라고 치셔도 됩니다 결과는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제 글자 배치를 하나씩 바꿔 볼게요 먼저 n 문자를 mn 아래로 한번 보내 볼게요 이렇게 하려면 n 앞에 콜론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이렇게 치면 밑으로 내려갔죠 마찬가지로 t도 h 태 t f 밑으로 내려 줄게요 그래서 T 앞에 콜론을 붙이면 어, 근데 T 하고 P 하고 같은 수준으로 묶어서 아래로 내려야 하잖아요. 이렇게 같이 묶으려면 T 하고 P 사이에 별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이제 거의 비슷해졌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를 카르투시로 묶어줍니다. 이건 앞뒤로 부동으로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앞에 그리고 뒤에 부동으로 묶어주면 자 완성되었습니다. 어, 이걸로 해서 이제 여러분은 이집트 상형 문자를 읽을 수도 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만도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이 정도만 아셔도 어디 가서 이집트 상형문자에 대해서 아는 척을 좀 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 오셨습니다.